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오늘 5월 27일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몇 종류만 숏 동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연봉입니다. 연봉 묵둥이. 자,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자 오래된 묵둥이 두 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래된 그 아이라 목대가 또 아주 튼실합니다. 자, 요 아이들을 자 10만원씩에 드릴 겁니다. 10만원. 자, 오늘은 택배가 좀 물량이 많아 가지고요, 제가 영상을 못 찍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종류만 올려 드리고 자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요 아이는 높이는 40cm 정도 되겠네요. 40cm. 자, 목대도 아주 굵고요. 자, 한 몸으로 된 아이입니다. 자, 요 연봉 요거 연봉 두 개 10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자, 이거 10만원씩에 드리는 연봉 오래된 아이 묵둥이 자 10만원 드릴 겁니다. 자, 너무 멋져요 정말. 이렇게 자 연봉 이 정도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크기가. 자, 연봉은 두 개 이렇게 보여 드렸습니다. 10만원 드릴 겁니다. 10만원씩. 자, 제가 지금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으면 사진에 안 들어가네요. 커가지고. 자, 요 연봉 10만원씩 드리는 아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포위소위금이었죠. 포위소위금. 제가 요거는 15만원씩에 판매를 했던 아이고요. 오늘은 세일가 드립니다. 세일가. 요건 세일가 15만원짜리 세일가 해서요 10만원에 오늘 요거 드립니다. 정말 멋진 아이고요. 자, 이거는 두 발짝 물러나야 돼요. 커가지고. 자, 포위소위금 요 아이도 얼굴도 굉장히 많고요. 크기 좋습니다. 높이 화분 상면에서 높이가 이거 보시면 50cm 정도 되겠어요. 50cm. 자, 얼굴도 많고요. 자, 요 아이는 뿌리가 이제 그 제 몸에서 난 제뿌리입니다. 전목이 아니고요. 전목도 많이 돌아요. 근데 전목보다는 요런 자기 몸에서 뿌리 내린 아이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고요. 좋은 아이입니다. 자, 요 제뿌리가 가지고 있는 포위소위금. 자, 요 아이 큰 아이 15만원짜리 10만원에 세일가 드립니다. 자, 이것도 한 분께 드릴 거예요. 한 분. 자, 오늘은 요거 세 가지, 두 가지, 세 개, 요것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